폭법동물 담비가 길 고양이를 후드려 패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캣맘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담비가 촉법동물일까요? 담비는 멸종위기 2등급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물인데다 늑대와 호랑이가 없는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담비가 포식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형 초식동물이 수가 너무 늘어나버리면 숲이 황폐해지고 새들이 떠나버려 생태계가 아작이 나기 때문에 담비의 종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겨우 2kg도 안 되는 덩치로 5배나 무겁고 힘센 멧돼지를 어떻게 사냥할 수 있을까요? 담비는 사냥할 때 3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지능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또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는 앞발과 턱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나 성체가 되기 직전 아성체까지 쉽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남한에서는 이 노란 목도리 담비라 불리는 담비가 유일한 종으로, 귀엽지만 맹수의 성격을 가진 담비는 호랑이도 공격하기도 하는 싸움꾼으로 용맹하기까지 합니다. 담비 한 무리는 연평균 고라니와 멧돼지를 9마리, 청솔모 75마리를 사냥하며 총체적으로는 3000마리의 담비가 1만 마리가 넘는 고라니를 사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끝!